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유닛 5 1치 불일치 문제 마지막 프랙티스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고인다. 와, 왜 이렇게 힘들죠 오늘. 자, 어프록시 메이틀리 LY 형태예요. 이거 부사 형태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자, 400m south. 그럼 400m 남쪽인데 자, of 아야소크 힐. 힐은 일단 뭔지 몰라요. 언덕이에요. 맞죠? 아야소크라는 언덕에. 자, 그다음 또 이상했었어요. 자, on a plane. 자, plane에서 평야죠. 평야 위에. 자, where 여기서는 관계 부사 썼다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 부사 표시부터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자, 그러면은 today도 삽입절이요. 자, 그곳에 자, 오늘날 자, a lot of column pieces가 a lot of는 여기서 그냥 셀 수 있을까? many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many 잡아 주시고요. 자, many니까 pieces s 잡아 주시고요. 많은 column은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의 조각들이 자, 기둥 조각들을 주어로 잡으면 되겠죠. 조각. 자, lie에서 동사로 동사 놓여 있다. 놓여 있는데 자, scattered 요 자리도 우리가 주어야 돼요. scattered 과거분사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과거분사 수동. 자, scattered는 흩어진 채로 이런 뜻이에요. 흩어진. 자, 그러면 scattered around 동사 하나로 잡으면 돼요. 주위에 흩어진. 자, once 또 삽입절이에요. 예전에 한 번은 이렇죠. 한 번은 과거에. 자, 그래서 답이 자, 그래서 여기 잘못됐죠. stood가 되겠죠. stood 맞죠. 여기서 stood가 대답이 됩니다. 자, stood 서 있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동사 표시하고 사실상 여기서 뭐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아유 여기 아니지 잠시만 여기서부터 대략 400m 이 언덕 위에 부사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자, on plane도 평야 위에죠. 부사예요. 자, where도 앞에 나오는 plane 설명해주는 부사예요. 자, once 한 번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동사만 나왔고 주어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주어는 the temple of Artemis, Artemis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temple이 주어입니다. 주어. 자, 그래서 여기서 stood가 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도치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법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부사를 너무 남발하는 바람에 어렵게 보이는데 일단 도치 표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안 들어가? 오우 망했다. 잠시만요. 도치야. 도치 됐다. 어떤 도치야? 장소 부사 도치. 장소 부사. 아유 됐다. 큰일 났네. 좀 땡겨오고 관수만 좀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니지 조금 스튜드가 이쪽이니까 요 자리에는 아예 문법 중요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묶어갖고 여기까지 스튜드까지 묶어주겠습니다. 자, 한번 서 있었는데 실제 강조하고 싶은 애가 바로 거기에 자, 아르테미스 신전 요거 핵심 소재죠. 얘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컴마 위치 썼네요. 이 자리에 맞죠? 컴마 위치 쓰면은 관계대명사의 계속 조건으로 and it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it was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동사.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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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신전은 자 one of the 묶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was one of the 좀 묶어볼게요. 자, one of the 그래서 원이 실제 뭐 보호로 쓰일 거죠 이 자리가. 그래서 보호 표시부터 하고요. 보어 동격. 자, one of the 뒤에 seven wonders s 들어가죠. 이거 뭐 고유명사로 봐주시면 돼. 7대 불가사의 정도로 하면 7대 불가사의 중에 여러 개죠. s 중에 하나인 자, of the world 세 개까지 다 묶어볼게요. 세 개. 자, the temple 자 주어요. 주어. 그래서 단수죠 이게. 단수. 자, 템플은 그래서 신전이라고 할게요. 절 그럼 이상할까. 자, 절인데 저 후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우리 소유격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소유 플러스 뒤에는 명사. 명사.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와. 이리 와. 명사. 자, 됐습니다. 후즈 뒤에 명사는 후즈 여기 컨스트럭션이 명사로 들어갔죠. 그래서 컨스트럭션 건설. 건설이 하면서 얘가 주어로 썼어요. 자, 그다음 아니죠.
여기서 잠깐만 호스 컨스트럭션 맞죠? 자, 이렇게 묶을게요. 호스부터 다시 소유격이 들어가면서 continued for까지 이렇게 묶으면 돼요. 자, 그러면 continued 되었던 지속되었던 뜻이죠. 지속되었는데 for는 기간의 전치사로서 다시 for가 들어가고 있고요. 전치사. 전치사. 뭐 동안의 뜻이죠. 아, 또 꼬인다 이거 프로그램. 자, 12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들의 건설이 실제 주어는 얘가 템플이 주어였죠. 그래서 여기에 s 들어갔다는 건 단수. 여기도 주어야 됩니다. 동사 다시 단수 표시. 동사 단수. 아, 데이트. 그러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자, from 언제로부터 7th century 세기예요. BCE에 기원전 세기에. 자, 다시 그 주어. 신전은 동사. 저것은 아이오닉 디프테로스. 몰라, 나 뭘 너무 어려워요, 맞죠? 몰라 이거. 자, 뭐 여기서 보면은 이오니아식. 자, 이거는 와 뭐야 이거. 씨. 이중 열주 당이라고 밑에 써 있네요. 나는 몰라 이런 거. 알면 천재지 이거, 맞죠? 무슨 그리스 학자야 내가. 자, 그다음 모르니까 설명 들어가죠. 이럴 때 깔끔하게 우리가 모르는 단어 나올 때는 당연히 긴장하지 말고 당연히 보어 동격 보어가 설명해 준다. 자, 그럼 보호가 여기 컴마부터. 자, with two rows. 그러면은 두 개 줄이. 줄들인데, of 뭐에? 컬럼들이. 예. 컬럼은 기둥이라는 뜻이죠. 옆에 그림 있죠. 자, 기둥? 그림 없네. 자, 그림 여기 있죠. 요 그림이에요. 자, 기둥들이, 자, on each side에. 각각의 쪽에 있어요. 자, 각각 쪽인데, 저 long side에요. 긴 쪽에. 자, 그리고 저 보면은 자, 세 개의 줄들이 줄인데 오브 컬럼의 줄들이 기둥의 줄들이 on 어디에? short side 짧은 쪽에 있는 게 뭐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뭐 이중 열두장 디페테로스 뭐 아유 끔찍해. 이런 단어 좀 제발 쓰지 마, 맞죠? 자, is 또 소유격이죠. 127 columns. 자, 127개의 기둥들은 동사. 자, were 19m high가 여기서는 높다의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높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끊겼네 여기가. 그래서 명사로 처리했다는 거 높이 명사 높이고 그 다음 각각의 그래서 each는 여기서는 each columns라는 뜻으로 쓴 거죠. 여기서는 각각의 column은 자, 가지고 있어요. 얘가 주어고요. 주어. 자, 또 까먹었다. 아, 이거 지금 버릇이 안 돼. 주어. 네, 동사. 동사. 아, 다이아미터는 우리가 지름이란 뜻이요. 자, 지름인데, 지름이 1.2m를 가지고 있다. 묶어주시고요. 자, 이 신자는, 주어. 자, 워드 set. 그래서 PP예요. set 3단 변화의 과거 완료형태로 쓴 수동태입니다, 사실. 수동. 자, 그래서 set on fire이 수고예요. set on fire까지. 그러면 불이 나다. 불 지펴지다. 자, on 날짜를 나타내는 on 쓴 것 같죠? on the same이에요. 이것도 일치불일치부조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on same night, night랑 같이 갔죠, 여기서. on night랑 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요 자리에 또 생략된 걸 찾아보면 우리가 대생략? 대생략 해도 되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뭐 말하자면 왼생략 해도 되고 다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니까요. 자, 대도 되고 왼도 되는데 언제냐면 알렉산더. 좋아. 자, The Great는 알렉산더 대왕, The Great 대왕이라고 잡으면 돼요. 대왕이 저 비보도 수고로 썼죠. 동사. 태어났던 날에 불났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날에 불길한 뭐 그런 느낌이죠, 맞죠? 자, The Criminal은 저 범죄자죠. 범죄자는 저 was a madman이었어요. 미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또 동격이 보호로 썼죠. 보호, 동격. 자, 미친 사람 이름이 에로스, 이름이 에로스예요, 맞죠? 트로타토스, 나 모르겠죠. 일단 컴마 있으니까 컴마 후 관계대명사 썼죠. 아유, 좀 가자 좀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썼네요, 맞죠? 그래서 일단 표시해 보면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주격이란 거. 주격. 자, 그리고 여기서 바꿨으면 and he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남자 같죠? 느낌이. 자, 그는 원했어요. 동사. 자, his name이 목적어. 자, 그래서 목적어로 여기에 그에 잡아주고요. To go down 전체를 또 다시 잡아주고요. 얘가 또 to 부정사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로 잡아주시고 to 부정사 용법은 위에다 쓸까요? To 부정사. 예, 목적격 보어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미친 사람이 원했어요. 그의 이름이 to go down 하는 것을. 그래서 목적은 목적격 보호구조예요. 오형식으로. 자, in history는 다시 찌끄레기.
역사에 도라이죠, 맞죠? 우리나라도 뭐 남대문에 불질 사람 있었죠. 자, 에피시언스 뭐 이 사람이에요. 좋아. 사람들 이안 에이안 들어갔으니까 맞죠? 자, 이미디어틀리 삽입절이고요. 자, 그러면 부사의 ly 형태로 쓴 이미디어틀리 주의하시고 즉각적으로란 뜻이요. 자, 동사는 start 됐어요. 동사. 자, to construct 하는 것을 해석이죠. 얼룰이니까 우리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자, 목적으로 잡아 주시고요. 목적어. 자, construct는 건설하는 것을. 자, 뭐를 new temple를 새로운 신전을 전체 다 잡으면 돼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목적으로 새 신전 만들기를 시작했다. 자, 그다음 또 오른쪽으로 좀 끊기네. 자, 이 신전은 exceeded예요. exceeded는 넘어선다. 자, 여기서도 일체 불일치 문제. 예전에 뭐를 나올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자, 그러면 earlier, 모든 이전의 완벽함을. 그래서 못 넘어선다, 뭐 드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신전은 저 was 동사. destroyed 하다 아니고 되어지다. 당연히 수동태. 수동. 파괴되어졌어요. 되는데 by 누구에서? 자, invading에 의해서. 자, invading ghost에 의해서. invading도 정확하게 보자면 ing가 해서 뒤에 나오는 ghost죠. 설명해 주고 있죠. 아이고 안 잡혀 얘. invading이 뒤에 나오는 ghost족을 설명해 주고 있는 현재 분사로 잡으면 되겠죠. 현재 분사. 그래서 능동. 능동. 잡아주시고 좀 땡기고 invading의 뜻은 여기서는 침략하고 있는 침략했던 ghost는 ghost족이에요. 조개 이하여. 자, 예, 이렇게 하면 여기에 좀 끊기네요. 맞죠? 얘를 이 자리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얘를 버리고 이렇게 좀 당겨보면 이뻐지나? 아, 됐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맞죠? 이게 또 우리가 또 일부러 이게 기계식 필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깔끔함. 이럴 때 우리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하면은 힘이 나겠죠? 자, 얘는 언제? 262년도 CE에 C는 나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저에서 동사 아까 전에 다시 1번 쓰고 있어요. 1. 자, 그 다음 여기 동사 다시 동사. 2번 쓰고 있어요. 2. 자, never이요. 이제 여기서 절대 never rebuilt 또 수동태로 썼죠. built가. 그래서 수동태로 마무리 지었는데. 수동. 재건되어지지 않았다요. 재건되어지진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는 이거 해석이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갖고 분위기 신경 문제랑 비슷하게 해석하기가 쉽지도 않고 해석해도 이거 뭐 일치불일치 문제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아 그런데 이거 완주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돼 이거. 자, 여튼 핵심 소재인 우리 Temple of Artemis, 아르테미스 신전의 풍파죠. 풍파 삶 힘들어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몰락까지가 보는 역사. 이거를 소재로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